그리고 하차유가 그 빗발치자 김생민 씨는 당시 출연 중이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를 했는데요. 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M채널 출발 비디오 여행과 S채널 동물농장은 김생민 씨가 10년 이상 진행하던 맞아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던.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김생민 씨가 그때 한창 전성기였기 때문에 네.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폐지가 됐는데 김생민 씨가 출연했던 10개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제 촬영을 했었던, 마쳤던 프로그램들은 결방을 하거나 아니면 김생민 씨가 나왔던 부분만 이제 CG나 이제 통편집을 하는 등의 방법을 썼었죠. 네. 그리고 그때 김생민 씨가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으셨어요. 많이 찍었죠. 맞아. 김생민 씨 미투 논란 때문에 광고계도 타격이 컸을 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뭐 이런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김생민 씨 위약금 같은 거는 물으셨나요? 김생민 씨가 20편 정도의 광고에 출연을 했는데 다 하차를 했고요. 근데 김생민 씨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오히려 단발성이나 계약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 뒤 아직까지는 좀 복귀를 안 하셨잖아요. 혹시 김생민 씨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알려진 소식이 있을까요? 네. 김생민 씨는 지난 1년 5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팟캐스트죠. 영화 들려주는 김생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매주 자정에 이제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왜 방송이 아닌 팟캐스트로 활동을 재개하신 걸까요? 사실 이제 김생민 씨가 갑자기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확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팟캐스트였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매니아들도 있었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이 영수증이란 프로그램도 팟캐스트에서 그렇죠. 시작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당시 이 팟캐스트 첫 방송의 오프닝을 들으면은요 대충 김생민 씨가 어떤 마음인지가 읽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요즘 저희 동네에서는 돌생민이라고 하죠. 돌아온 생민. 잘 지내시고 계시죠? 어디서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던 간에 행복하시고 보고 싶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심경을 밝혔는데 이거는 팬들에게 하는 말보단 본인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냥 좀 더 자기가 활동도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을 좀 종종 듣는데 확실히 김생민 씨는 영화 콘텐츠에 강해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모호한 게 김생민 씨가 지금 복귀한 지 6개월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TV 방송 섭외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없고 이슈성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김생민 씨 어떤 입지나 현실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김생민 씨의 소속사 측에서 이제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 현재 김생민이 운영 중인 팟캐스트는 공식적인 방송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오랜 시간 관련 일에 종사했던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논란 이후 보통은 집에 집궐하거나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김생민 씨는 소속사인 SMCNC의 출근을 직접 해서 직원들의 고민도 좀 들어주고 재테크 얘기도 하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회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정성 있게 자숙한 스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